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또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에서 역시 또 베스트신 거죠? 예. 네. 제약바이오 쪽 담당하고 계시는 선민정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마스크 좀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워낙 철저히 하다 보니까 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 괜찮으시죠? 아, 네. 네. 우리 선민정 박사님은 워낙에 이 전공이 그 제약바이오를 연구를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생명과학. 네, 네, 네. 예. 그 전공자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뭐 그 아닌 분도 있고 그럼 그냥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네네, 많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업계 이렇게 보면 이쪽 제약이나 바이오 쪽을 전공하신 분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가요? 예, 뭐 저처럼 생명과학 쪽을 전공한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약대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은 한 전체 증권사의 한 70% 정도는 전공자예요. 예. 근데 저는 예전에는 막 그 저 리서치 센터에서 그냥 돌려가면서 순환보직으로 했었어요. 아, 조선 네. 하다가도 제약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반도체에 버금갈 정도로 어쨌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예. 그런 섹터라고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섹터를 보는 뷰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 다양한 뭐. 저희 굳이 제약 바이오 쪽 전공자가 아니셔도 예. 충분히 이제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다. 예, 그럼요. 예. 선 박사님은 그 제약 회사에도 근무를 하셨나요? 예, 저 녹십자 모감 연구소에서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예. 예. 자, 그나저나 뭐 저 청약 열풍도 있어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만은 제약 바이오 섹터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네. 청약뿐만 아니라 뭐 어차피 시총 상위에 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는 행복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부분의 섹터의 이제 실적이 많이 예.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정말 이대로 갈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려스러운 그런 기업들이 다른 섹터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아예 예.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한 바이오텍들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던 뭐 알테오젠, 레고캠, 뭐 제넥신 이런 기업들 실적을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들은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과 무관하니까 예. 실적 지금 이제 곧 있으면 2분기 프리뷰 자료들이 나올 텐데 예. 사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체나 뭐 유통업체 이런 거는 실적 네. 박살났네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실적 없는 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전통 제약주라든지 네. 아니면 시밀러 쪽은 사실은 의약품은 굳이 소비재 쪽에서 분류를 한다면 필수 소비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위 말해서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네. 이런 병 앓고 계시는 분들 네. 내가 약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병들이 아니거든요. 하기야 뭐 경기 안 좋다고 당뇨약 끊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어쨌든 뭐 실적이나 이게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뭐 제일 중요한 게 이른바 꿈과 희망입니까? 네,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이제 꿈과 희망만이 있었고 약간은 그런 것들을 강조한 좀 회사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몇몇 기업들을 보시면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탄탄한 기업들 주가 상승률이 좋았고 네. 실제 그들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이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학회라고 하는 거 뭐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아는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학회가 아스코라고 하는 미국 종량학회가 있는데 네. 뭐 이 학회에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어떤 기업이 포스터를 발표한다. 네. 그 리스트가 막 미리 돌고 그들 기업들 주가가 좋았는데요. 사실은 막상 학회가 개최돼서 그들이 이제 포스터를 발표를 해도 그 포스터 내용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이벤트가 중요했던 거지 그 포스터의 내용, 즉 얘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예. 신약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뭐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 투자자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데이터 내용이 사실 그 회사의 어떤 주가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만큼 이렇게 후기 단계가 아니라 되게 초기 단계의 연구 개발 내용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철저하게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그 주로 임상, 물론 임상 초기긴 하지만 굉장히 임상 데이터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 기업들의 포스터 내용도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아... 뭐 항암제라면 반응률이 얼만큼 나왔는데 예. 뭐 이게 굉장히 뭐 좋은 내용이다 아니면 기대 이하 좀 실망스럽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예. 이제 회자들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저희들이 2015년도 그때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 이전 체결하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파이프라인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렇네요. 신약 개발. 네.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신약 개발을 하는지 뭐가 있는지 왜 연구 개발하는 게 돈을 많이 쓰는지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섹터였는데 예. 사실 2015년도부터 시장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서야 성과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이제 크게 수급적인 부분, 뭐 개인 주도의 장이고 개인 분들은 제약바이오 좋아하고 뭐 공매도 금지되니까 뭐 특별히 더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런 수급적 이외에도 사실은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도 성과들이 분명히 있다. 질적 상승이 있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은 기술력이 뛰어난 네. 정말 그동안 좀 저평가받았던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던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좀 더 훨씬 좋았다라는 네. 측면에서 사실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뭔가 과거보다는 스마트해지고 과거보다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네. 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그 회사가 네.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후보 물질들? 네.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내가 어떤 물질을 개발했고 이게 굉장히 좋은 항암제일 것 같지만 바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실험해야죠. 그렇죠. 예. 그 실험하는 기간이 뭐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신약은 아니지만 신약이 네.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신약 후보 물질 저희들이 그걸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몇 개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그 회사는 파이프라인이 한 3개 있다. 뭐 사실은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몇 개 있다. 그러니까 임상 1상, 2상, 3상 있고 뭐 사실 후기 3상에 갈수록 좀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3상으로 갈수록 연구 개발 기간도 길었고 그리고 성공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회사냐 단순 수치적으로 사실 네. 질적 비교가 투자자분들이 어렵다면 네. 뭐 A라는 회사는 임상 3상 뭐 임상 2상의 파이프라인이 5개고 B라는 회사는 임상 2상 파이프라인이 하나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 수치적으로 A라고 하는 회사가 좀 기업 가치가 높을 이유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기술 이전이 있었던 플랫폼 기반의 회사라는 건 네. 사실은 물질을 하나하나씩 개발한다라기보다는 네.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다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속형 플랫폼이 있다라는 네. 건 이렇게 신약에다가 나의 플랫폼 지속형 기술을 이렇게 붙이면 예. 얘가 원래는 하루만 가는 건데 일주일을 갈 수 있는 효과가 그러면, 더 그렇죠. 그러면 이 물질 요 뒤에 붙은 요 물질은 여기 앞에 붙는 물질을 계속 예.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피아 주사 제형의 플랫폼 기술을 대규모 기술 이전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ADC라고 하는 기존의 항암제의 효능을 예.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을 또 보유한 레고캠도 있고 네. 아까 말한 지속형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한미약품도 보면은 야 이게 신약이냐 뭐 이런 얘기할 때 얼핏 네. 제가 기억나는 전달
뭐 네. 물질이다, 뭐 네네네. 체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개념이 그죠?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그 랩스커버리라고 하는 예. 기술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술인데요. 예. 그 랩스커버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속형 기술이라고 예. 그 지속형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상업적으로는 의미가 있겠네요. 만약에 정말 FDA나 임상 다 끝나고 네. 아 이건 정말 플랫폼으로서 의미 있네라고 그렇죠. 판정이 되면은 왜냐하면 적용 가능한 네, 그 신약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 하나 하나를 기술 이전한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기술 이전했다라고 이제 발표한 회사들은 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글로벌 회사한테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갖고 있는 A라고 하는 요 물질이 지금은 뭐 정맥 주사제인데 예. 우리 플랫폼을 적용하면 피하 주사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권리, 예. 니네 물질에 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술 이전한 거라 사실은 다양한 물질에 적용이 가능한 거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그 기술이 이제 인정받았다. 라고 한다면 뭐 정말 이 기술을 적용했더니 굉장히 잘 워킹하더라.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도 그럼 우리랑도 계약하자. 라고 계속 이제 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플랫폼 기술의 어떻게 보면 파워고 장점이다.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알테오제는 피하 주사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플랫폼. 뭐 레고캠은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 기술에 대한 플랫폼, 네. 뭐 제넥시는 아까 말씀드린 지속형에 대한 플랫폼. 이렇게 사실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뭐 우리 바이오텍 주가 막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글로벌리 뭐 인정받거나 뭐 약간 뭐 뭐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네네.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텍 연구자들의 어쨌든 그 기술 수준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 플랫폼 기반 회사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텍에서 뭐 연구 개발 하시다가 창업하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성과들이 나타나고 근데 이제 있는 우리 정프로는 이제 그 좀 기억하기 싫은 그 기억들이 있어요. 이제 파이프라인을 네. 믿고 갔는데 파이프라인의 거의 막판에서 막혀버린 파이프라인 터져버리는 네. 그런 일들 머리카락에 많이 껴있더라고요. 삼상 그 파이프에 삼상의 비극이라고 하작년에 작년 내내 네네네네. 진짜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삼상의 비극이 터진 거 아닙니까? 삼상 통과한 데가 네? 없어요. 어떻게 다 이상까지만 통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그 저 플랫폼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신약 그 자체와 플랫폼 네네. 기반의 그 기술력. 네네. 근데 그게 이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이제 삼상을 다 통과해서 상업화되는 단계까지 갈 때 우리 선박사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용이하고 어떤 게 더 쉬워요? 물론 획일적으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플랫폼 기술은 네. 예를 들어서 뭐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제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 플랫폼 예, 기술이 예, 왜냐하면 예. 기존에 있었던 거에다 우리 거를 붙여서 예. 뭐 투약의 재고성이라든지 예. 효능의 증가라든지 지속형 증가 등을 보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뭐 베터의 개념인 거죠. 예. 기존의 약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예. 근데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건 맨 땅의 헤딩인 거거든요. 예. 예. 정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근데 제가 왜 여쭙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라이센스 아웃 했잖아요. 기술 수출을 네네네네. 해가지고 계약금 일부 조금 받고 뭐 마일스톤을 하는데 네. 대부분 다 중간에서 이거 못해. 네네네. 그래가지고 계속 뉴스플로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주가가 갖다 박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네네.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진짜 신약 그 자체는 대체제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별로 안 좋은 신약 약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약이 나오면 기존에 글로벌 그 메이저 팜 회사들이 이제 제약 회사들이 자기 시장을 뺏겨버리는 관계, 그러니까 대체하는 관계라면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화로운 관계가 되겠네. 자기네 거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기술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라이센스 아웃 진짜 이거 연구 개발하면 될 것 같아도 자기네 거 지키려고 그냥 싸게 사가지고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그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겪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플랫폼이라면 아, 굳이 글로벌 제약사들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우리 물질 되게 좋은데 네. 이거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져가서 네. 자기네들 약이 어떻게 보면 카니발라이제이션 되는 그렇죠. 걸 막기 위해서 폐기 처분한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조건에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한미약품이 다 돌아왔죠. 그러니까요. 뭐 사실 2015년도에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했던 네 건의 기술 이전 했었던 게 사실 다 되돌아왔는데요. 사실은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은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평균적으로 임상에 일상에 있는 물질은 10%만 승인 허가를 받고 임상 이상에 있는 물질은 뭐 16%, 3상은 50% 뭐 이렇게 저희들이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힘든 단계는 임상 이상에서 약효를 증명하는 단계거든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신약이 실패를 합니다. 근데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체결됐던 그 단계를 보면 다 임상 1상만 마치거나 임상 1상 중간에 기술 이전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사실은 그걸 가지고 간 이제 글로벌 사가 이제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약효 입증을 위해서 임상 2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임상 이상을 하다 보니까 약효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약이 약효가 안 나오면 드랍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드랍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능성이 높았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물질 이전 단계를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국뽕이었나 보네요. 그 개인이 네.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 모험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너무 어려운 내용도 이제 많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뭐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가 공개를 절대 못할 거 아니고 비밀이 철저히 유지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네. 개인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거,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는 거는 로또다. 너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건 맞습니까? 아니면 네, 뭐, 공개된 정보로도 충분히 투자는 가능한가요? 뭐 사실은 그 공개된 정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기업의 IR 담당자가 이제 설명해 주면 기업 설명회나 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얻는 정보이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네.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조금은 부족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뭐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말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뭐 정말 한 케이스 딱 한 명에게서 뭐 완전 간해가 나왔어요. 예. 그 암이 없어진 거죠. 그럼 그 사진을 이제 IR 자료에서 보여주면 막 사람들이 환호하죠. 뭐 우리 약 먹으면 암이 아예 없어진다. 한 뭐 케이스. 딱 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진만 보고 이제 막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이들 환호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좀 약간 그렇게 IR 하면은 이제 뭐 너무 투자자들 무시하시는 경우가 되지만 옛날에는 네. 그렇게 해도 이제 투자자들이 막 와 이러면서 몰리셨거든요. 예. 네. 네. 아, 그런 일도 실제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그 회사 주가가 엄청 좋았었는데 네. 그런 경우가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좀 더 이제 스마트해지시고 나름 되게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논문 다 찾아보고 네, 그걸로.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렇게 하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래도 다른 뭐 여러분 투자자들 뭐 재무제표 분석하고 나름 노력하시는 것만큼 제약바이오 기업 들을 투자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사실은 뭐 그런 어떤 허들 제약바이오 투자의 허들 뭐 약간은 이렇게 평가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오버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래, 저는 예. 구글 리서치 구글에서만 찾아보셔도 예. 여러분 충분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이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있고 건설 기계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많은 이제 업종이 있는데 애널리스트의 능력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 제약바이오라고 보거든요. 저도 많이 도전해봤어요. 구글로 가가지고
논문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근데 매번, 아,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고 덮는 이유가, 아, 뭐, 원자 겨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뭐, 막 용어 자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 손민전 박사 같은 정평 있는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종목들을 잘 포트폴리오에서 사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아, 이 기술은 내가 확신해.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네. 아, 그렇다더라. 네. 아, 그냥 믿으니까 무슨 옆에 뭐 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 전공한 애널리스트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도 정프로처럼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 그럼 어떻게 믿었어요.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바이오를 할 때 네. 일상 단계 또 뭐 이상 단계 혹은 전통 제약주 이렇게 좀 섞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전통 제약주랑 좀 모험할 수 있는 걸 섞는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투자의 원칙은 이제 분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 저희 섹터만 딱 놓고 봤을 때에도 예.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 안에서도 서로 마치 섹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다양한 그렇죠. 성격이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제약주 그냥 예. 뭐 따박따박한 회사들도 있고 예. 뭐 아니면 정말 실적이 아예 없는 바이오텍들도 예. 있고 소위 말해서 지금 글로벌사로 성장을 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시밀러. 뭐 시밀러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예. 뭐 아니면 진단 기업들도 있고 예. 장비 기업들도 있어서 사실은 저는 저희 섹터만으로도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충분히 가능해서 예.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거 위주로 일단 담고 가면은 제약주가 가장 안정적인 거죠. 그렇죠. 예, 뭐 소위 말해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 전통 제약주는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예. 거기 위에다가 이게 좀 더 나는 뭔가 엣지 알파를 주고 싶다라고 예. 하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좀 분석을 통해서 예. 이제 파이프라인 있는 예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똘똘한 이제 플랫폼 기술이 있는 예. 이제 그런 포텐셜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여러 개 담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대형 종목들 몇 개도 이제 같이 넣으시면 예. 사실은 뭐 꽤 짱짱한 그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예 안 해버리면은 수익률 게임에서 너무 많이 소외가 되니까 직전 한 2, 3년 동안 진짜 만약 제약 바이오든 뭐든 그렇게 포트폴리오라도 한 분과 안 한 분의 이 포트 수익률 자체가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 저 연구원 연구위원님이 리포트 이제 최근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 위원님이 그 저기 제약 바이오에서 바이 의견을 낸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리포트 쓰신 거를 말씀드려도 그날 바로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모든 컴플라이언스를 다 거친 리포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내 자료실에 네네네. 올려드릴 텐데 리포트를 읽으세요. 읽고 그 리포트를 읽어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라. 네, 판단하시죠. 왜냐하면 또 방송 중에 말씀드리면 아이 됐어 그냥 가 김프로 정프로가 다 저 검증했을 거야.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검증을 못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읽어보시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우리 선 박사님께서 저희한테 허락을 해주시면은 쓰신 자료 다 올해 공개된 자료잖아요. 저희가 시내 자료실에 이렇게 올려두면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 읽어보시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2 앱 시내 자료실에 우리 제약 바이오 관련된 우리 선 박사님의 리포트 올려놓을 거고요. 예. 그러면 우리 어쨌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많이 계시고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거나 뭐 보시거나 하니까 그분들한테 지금쯤이면 지금 시기가 바이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도 괜찮은 시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그런 거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사실은 너무 급등을 많이 해서 좀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만 일단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섹터 특히 이제 바이오텍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실 기술력 우수함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적어도 기술 특례 상장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정부가 어쨌든 거래소나 정부에서 그래 너희들 기술 괜찮으니까 실적 없어도 상장해도 돼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기업들이 다 뭐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그런 기업들은
그냥 쌀 때 사면 그 쌀 때 주가 많이 폭락했을 때 여러분 손이 안 나가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때 용기 내서 정말 쌀 때 사면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쌀 때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뭐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에 힘들었잖아요. 네. 아까 뭐 그 삼상했었던 기업들이 다 실패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이게 안 좋은 결과들을 내놓으면서 사실 걔네들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저희 섹터 내에 바이오 종목들이 다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된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저희는 걔네들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고 네. 걔네들이 임상 결과가 안 좋은 게 우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일도 없는데 네. 다 같이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가 그때 2019년도 주가 폭락 전 수준 정도로 올라왔어요. 예. 예, 아마 차트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1년에 걸쳐서 원상 회복을 했다라고 보셔도 예. 뭐 크게 무방하다라고 보실 예.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몇몇 성과를 실제로 낸 기업들은 물론 더 갔죠. 네. 그 더 간 거는 리즈너블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약간은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과를 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오른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쌀 때 정말 많이 빠졌을 때 제가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뭐 저 청약 다 끝나고 이제 뭐 SK바이오팜도 이제 상장이 됩니다만은 하반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기술 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관사가 있고 그 기술 심사를 또 하잖아요. 그죠? 공적으로도 하니까. 그러면 그 바이오팜 같이 큰 회사 말고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그 회사들이 상장 초기라면 선박사님이 보시기에 대체로 보면 싼 가격이라고 봐도 됩니까? 대체로? 요즘엔 네. 이제 과거 뭐 2000 저희가 이제 IPO 시장이 바이오 쪽으로 한창 뜨거웠었던 예. 저 기업들 진짜 많이 상장했었던 시기가 17년, 18년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좀 약간은 거품이 끼어 있어서 비싸게 상장된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19년도 진짜 철저하게 망가졌죠. 그래서 19년도에 상장했었던 기업들은 이렇게 뭐 상장가가 공모밴드 하단의 절반에 상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상장 기업들의 상장가, 공모가가 좀 약간은 현실화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하는 기업의 뭐 현재 상장되어 있는 피어 그룹 간의 어쨌든 가치의 차이를 봤을 때는 좀 싸게. 예. 그래서 이제 좀 상장 시장에 많이 이제 IPO 시장에 예. 뭐 최근에 이제 대형 기업 SK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많이들 몰리셨는데요. 예. 사실 그런 이렇게 상장 시장도 많이 좋아지고 예. 사실 상장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좀 현실화되면서 네. 좀 고시장도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주관사라든지 뭐 기술 특례해서 상장 심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비밀적 네, 검증됐다. 예. 아니 그 싸게 저 사고 싶은데요. 싸다는 게 기업 뭐 가치 분석을 해서 그거에 비하면 싸다 이게 싼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의 주가를 그래프를 쭉 보니까 전에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푹 많이 떨어지면 싼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업종인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싸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가장 정확하게는 내 스스로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들을 이제 수치화하면 게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고 네. 저희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실적이 없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TP는 그런 식으로 내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TP 타켓 프라이스입니다. 목표가. 네. 목표가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이 많이 개입돼 있고 많은 가정들이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네. 그냥 비슷한 피어와 비교했을 때 예. 예, 이 기업의 가치는 좀 더 낮다. 아니면 뭐 차트 분석도 사실은 뭐 일정 부분 뭐 맞는 얘기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기술 특례 상장사들은 뭐 한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밸류를 그래도 받는 거를 무리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상의 정도 진입을 하거나 네. 또는 기술 이전이 논의가 되면 한 5천억까지도 가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기술 이전을 체결했거나 뭔가 성과를 내면은 네. 뭐 한 적어도 7천에서 1조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임상 단계나 성과를 했던 기업들을 좀 분석해 보시면 네. 그런 식의 어떤 컨센트는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뭐 제약주는 뭐 논외를 하더라도 바이오텍 기업의 투자는 차트를 보고는 하지 마시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차트 거의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아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잘하는 정평 있고 신뢰가 가는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느 정도 그 종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 박사님께서 저에게 허용해 주는 바이오 리포트는 저희가 오늘 오전 중에 네. 협조를 받아서 저희 페이지 2 앱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시내 자료실이라는 그 아이콘이 있어요. 네, 네. 버튼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몇 개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종목은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 앱은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뭐 애플 앱스토어 들어가셔갖고 페이지 2 이렇게 예. 쓰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네. PAGE 그리고 숫자 2 e. 네. 이렇게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선민정 연구위원님과 함께했는데 혹시 끝으로 뭐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 예. 뭐 저희 3프로도 좋지만 저희 하나금융 투자의 아, 맞아요. 하나 TV 그거 꼭 하셔야죠. 안 하시고 가면은 안 됩니다. 네, 얘도 네.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매일 매일 네. 저희들도 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 TV 꼭 좀 해주시고요. 네. 박종대 의원도 잘 계시죠? 아, 네. 네. 잘 계십니다. 조용윤 센터님 잘 계시죠? 네, 잘 계십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금융 투자의 선민정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